네, 오늘 낮에 소식이 있었죠. 오늘 낮에 이제 강정호 선수가 SNS에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자신의 그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한번 그 인스타그램 아예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강정호 선수 인스타그램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 잠깐만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인스타그램.com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뭐 나를 뭐 팔로우하는 사람들 뭐 조금 있고 하는데 킹캉16이죠? 맞네요. 찾으니까 나오네. 네, 한번 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그 뭐냐 강정호 선수 인스타그램이고요. 강정호 선수 인스타그램인데, 네, 일단은 사진 내용이 없어요. 사진 내용이 없고 이제 여기 한이 정도까지만 확대를 해볼게요. 자. 강정호 선수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 오늘 낮에. 뭐, 안녕하세요, 강정호입니다. 기자회견 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긴 고민 끝에 조금 전 히어로즈에 연락드려 복귀 신청 철회 의사를 전했습니다. 팬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팬들 앞에 다시 서기엔 제가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도, 히어로즈에서 야구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모두 저의 큰 욕심이었습니다. 제 욕심이 야구팬 여러분과 KBO 리그, 히어로즈 구단, 그리고 야구선수 동료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복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랫동안 팀을 떠나 있었지만, 히어로즈는 항상 저에게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히어로즈에서 동료들과 함께 야구하며 좋은 사람이 되기에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히어로즈 구단과 선수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했음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히어로즈 팬들과 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선수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전합니다. 아직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길을 걷게 되든 주변을 돌아보고 가족을 챙기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사회에 보탬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강정호 올림 해가지고 7시간 전에 올라왔네?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들을 한번 이거 댓글들 좀 읽어볼게요. 댓글들이 일단은 그래 좀 지난 댓글부터 쭉 볼게요. 좀 오래전 댓글. 이 댓글은 강정호 선수 팬인 것 같네요. 강정호 선수와 박병호 선수를 보고 히어로즈 야구에 빠진 사람입니다. 강정호 선수 덕분에 넥센 히어로즈 진짜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쉽네요. 미국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길 정말 기대합니다. 응원해요 하는데 약간 지금 요 댓글들은 강정호 선수의 기존 팬들이었나 보네요. 그리고 이 팬도 진짜 피츠버그 진짜 밤낮 안 가리고 응원했다. 야구 선수로서 진짜 잘 되기를 바랐고 항상 응원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잘 생각했다. 더 이상 야구 선수 강정호로 대중 앞에 서지는 못하지만 제2의 인생을 응원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구 선수로서의 강정호는 응원하지 않지만 사람으로서의 강정호를 응원한 사람. 자, 외국 팬. Keep your head up and keep grinding. I believe in you. 컴백하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메이저리그, 지금 개막 준비하는 거 알죠? 메이저리그가, 지금 이제 개막 준비한다고, 팀별로 이제 60경기만 해요. 팀별로 60경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메이저리그가 25명 로스터에서 올해부터 원래 26명으로 늘어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26명 쓰면 빡빡해지니까 일단 개막 때는 30명 쓰고 그 2주 지나고 28로 줄이고 다시 2주가 지나고 26명으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이너리그가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선플단 사람이 수준이 폐급이라기보다는 그거지. 잘못은 했다. 그러니까 잘못을 용서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제2의 인생은 착하게 살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음주운전 3번 적발이면 인터넷 방송에 최적화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유튜브 이미 아프리카 TV로 복귀해서 먹방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컨텐츠를 개발해 보시죠. 저기 이 사람은 저기 그분 팬인가요? 그 안지만님 팬인가? 그쵸?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야구선수로서 기량이 정말 좋았던 선수인 건 맞잖아요? 그쵸? 유격수 생각해봐. 솔직히 유격수 포지션으로 40홈런 치는 게 그게 쉽냐고요. 그 유격수랑 2루수 포지션이 타자가 공격형 타자가 나오기 되게 힘든 포지션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면 진짜 크레이그 비지오도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리드오프 홈런 역대 1위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2루수 뛰었는데. 자, KBO에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멋있는 선수라 생각하지만 애초에 KBO 리그 복귀에서 뛰는 모습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이런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어로즈 팬들도 안타깝지만 복귀는 아니다, 약간 이런 의견이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어쨌든 여기 답글 보니까 BJ나 해라. 유격수 40홈런은 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자, 긴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히어로즈 팬은 아니지만 정호 선수의 재능과 크보에서의 당신의 플레이에 감동을 받고 MLB에서도 통할 거라고 믿었고 그걸 또 해내는 강정호 선수 응원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거형이죠. 당신의 재능과 실력에 응원은 했지만 음주운전 3번이면 실드 불가네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강정호 선수라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결정 안타깝지만 현명한 판단을 생각하며 프로 야구선수로는 은퇴하지만 정말 야구로 보답하고 싶다면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재능기부 유소년 등 한국 야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뭐냐 이 요즘 댓글 분위기가요. 댓글 자체에 좀 약간 자정하자는 분위기의 댓글들 분위기가 요즘은 좀 많잖아요. 그 요즘 그 악플들 좀 사건들 좀 심했죠. 특히 염경엽 감독. 그 염경엽 감독에 대해서 비난의 댓글이 되게 많았었는데 염경엽 감독이 마침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스트레스 중압감이 엄청 컸잖아. 안 그래도 내가 이제 사실 저는 KBO 리그 윈터 미팅 예전에 구경 갔었을 때 염경엽 감독을 직접 실물로 본 적이 있어요. 되게 마르셨더라고. 진짜 그 막 식사도 많이 안 하고 뭐 잠도 많이 안 자고 그런 분이라는데 근데 그 와중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봐.
그래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추가 검사 한다고 이번 주그 와이번스가 대구하고 부산 원정이라서 일단 멀잖아. 그래서 그 이번 원정까지는 못 따라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 지금 염경엽 감독 이후로 이제 모르겠어. 아마 염경엽 감독이 입원을 안 했으면 강정호 선수한테 이런 약간 이런 댓글의 분위기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야구 선수로서가 아니고 조금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좀 이제 약간 이제 그 사람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은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사람으로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수로는 안 되겠지만 물론 이제 은퇴 선언이라고는 안 했지만요. 현실적으로 그럴 거예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예비 명단 60명 다 받았거든요. 사무국에서. 왜냐면 마이너리그가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왔다 갔다 하면 마이너리그에서 경기를 뛰다가 메이저리그에서 콜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메이저리그에 가끔 백업으로 쓸만한 선수 자원들까지 합해서 60명의 명단을 받은 이유가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선수들은 홈구장 근처 훈련시설에서 개인 훈련하면서 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콜업에 대비하는 건데 참고로 그 예비 명단에 일단은 김광현 선수, 류현진 선수, 최지만 선수, 추진 선수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배지환 선수도 포함은 돼 있어요. 배지환 선수도 예비 명단에는 포함이 돼 있어요. 당장 쓰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60명을 뽑으라니까 어쩌다 보니 60명 구겨놓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배지환 선수가 올 시즌에 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직 그 정도 기량까지는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기 안 보이는데 저기다가 배지환 선수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지환 선수는 지금 파이어리츠 산하 마이너리그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강정호 선수하고 같이 훈련을 했던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가 이제 취업비자 재발급이 돼서 2018년에는 그 시즌 거의 막판 때까지 마이너리그 로스터에 있었잖아요. 리액 경기 뛴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배지환 선수하고 같이 이제 만났었나 봐. 그래서 이제 강정호 선수가 이제 배지환 선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지환아, 형처럼 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었지. 했었겠지. 그 박현준 선수처럼. 박현준 선수 지금 저기 멕시코 독립리그 뛰고 있을걸요? 지금도 뛰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자기처럼 되지는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근데 일단은 강정호 선수가 지금 영구제명은 아니에요. 영구제명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메이저리그랑 일본의 팀을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메이저리그 60인 명단이 이미 채워진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선수 영입이 아마 힘들 거예요. 더 이상 추가 선수 영입은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올해 시점에서는. 올해 코로나 시점에서는 추가 영입은 아마 사실상 힘들 거라고 보고 메이저리그가 올해 트레이드 같은 게 있을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한다면 하겠는데 아마 트레이드는 하기도 할 거예요. 그 이제 그거죠. 논웨이버 트레이드 마감 끝나면 그냥 이제 웨이버 트레이드 할수 있는데 이제 웨이버 트레이드 기간에 이적한 선수들 포스트 시즌 무조건 못 뛰는 거 알죠? 더군다나 올해는 단축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실상 트레이드 마감 시한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올해 그 60명 그 예비 명단 그 안에서만 아마 그다 뭐냐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어차피 저 브라우저 닫았어요. 브라우저 닫았는데 그 어쨌든 배지환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인생 선배로서 뭐 그런 결정을 내리기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썼나봐. 뭐 같은 팀에서 뛰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응원한다 뭐 그런 식으로 후배로서 약간 예의는 갖춘 것 같아. 근데 사실 배지환 선수도 좀 논란이 있죠. 그 배지환 선수도 그 학생 시절 때 전 여자친구하고의 좀 논란이 좀 있었죠.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가 앞으로 선수로서 어떻게 진로를 찾을지 아니면 선수 인생을 접을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나랑 동갑이거든. 나보다 생일 한 두 달 빨라요. 강정호 선수가 나보다 생일 두 달 빠른데 그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KBO 리그는 이제 길이 막혔죠. 왜냐면 일단은 본인이 복귀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리그 쪽에도 얘기를 하고 김치현 단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히어로즈 쪽에서 어느 정도 회의를 했고 프런트 쪽에서는 그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며칠 전에 강정호 선수가 김치현 단장한테 연락을 했나봐. 단장님 저 정호입니다. 좀 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해가지고 뭐 그래서 김치현 단장이 알았다 정호야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근데 이제 어젯밤에 저 그 복귀 신청 철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마음고생 많았다 뭐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구단 쪽에서는 굳이 구단 쪽에서 공식 발표를 안 한 게 강정호 선수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본인이 직접 얘기하겠 본인이 SNS로 그 입장 발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봐. 그러니까 이제 히어로즈 쪽에서도 오피셜로 발표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공식적으로 복귀 신청이 떨어지야지 이제 히어로즈가 뭐가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 어쨌든 강정호 선수가 이제 복귀 신청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김치현 단장이 그때서야 이제 뭐냐 뭐 이러이러 했었다 하고 이제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강정호 선수 이미 탈퇴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한마디로 KBO 리그에서는 그 키움 히어로즈가 그 계약을 해주든 이미 탈퇴를 풀어주든 뭐 어쨌든 뭔가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강정호 선수는 KBO 리그에서는 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지금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또 KBO 리그 상벌위원회에서 1년 유기 실격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때려놨죠. 근데 이거는 강정호 선수가 KBO 리그 팀과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발효돼요. 오승환 선수 때처럼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발효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발효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냐 당장은 아마 안 될 거예요. 하는 시점부터 발효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이제 몇 년 뒤에 좀 뭐 사람들이 강정호 선수 근황 궁금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올 때쯤에 그때쯤에 계약해봤자 30대 후반이거든. 그러면 거기서 1년 징계하고 그 거기에다 원래 원칙은 3년이니까 히어로즈가 최소 1년 플러스 그 아마 1년 플러스 추가 징계를 아마 더 때릴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3년까지는 아마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면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복귀 신청을 했었으면 일단은 1년 징계기 때문에 2021년 중반까지 못 뛰죠. 그리고 그러면
히어로즈는 2021시즌 더하기 2020 그러니까 히어로즈는 아마 그렇게 추가 징계를 한다면 그렇게 맞췄을 거 가능성이 커요. 그 3년 100% 하긴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시즌 중반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2022시즌까지 그 자체 징계를 했을 수도 있어. 맞춰서 어쨌든 새 시즌 어쨌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히어로즈 쪽에서는 추가 징계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강정호 선수가 복귀를 처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치현 단장도 뭐 일단은 그 신변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대로 이미 탈퇴 유지다 했기 때문에 뭐 히어로즈 쪽에서 추가로 조치를 취할 일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히어로즈의 그 뭐냐 히어로즈의 프런트의 부담도 약간 좀 덜어주는 결정 같았어요. 왜냐면 히어로즈 쪽에서도 만약에 강정훈 선수를 그럼 품어야 되는데 품으면 또 욕먹을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사실 이거는 그 임팩트의 강도가 달라서 그렇긴 한데 예전에 임창용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에서 징계를 먹었잖아요. 근데 사실 임창용 선수는 그 타이거즈에서 데뷔를 했던 선수였고 일단 삼성에서 이미 탈퇴를 했는데 그 타이거즈가 우리가 품겠다 해가지고 삼성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미 탈퇴를 풀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창용 선수 같은 경우는 고향 팀에서 그래도 잠깐이라도 기회는 줬잖아. 뭐 그래서 뭐 우승 한 번 더 하고 은퇴했죠. 근데 강정호 선수는 광주 출신이기는 해요. 광주제일고등학교 출신이긴 한데 이건 약간 박재홍 해설위원하고 비슷한 게 박재홍 해설위원도 광주 출신이에요. 근데 그 박재홍 해설위원은 그 현대 유니콘스 지명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강정호 선수도 현대 유니콘스 지명을 받았던 거야. 광주일고 출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고향인 타이거즈가 맞는데 친정팀은 히어로즈고 계속 히어로즈에서 뛰었으니까 친정팀은 히어로즈인데 근데 만약에 그 타이거즈가 조계현 단장이 그래도 광주가 고향인데 우리가 한번 기회는 주겠다 단 징계는 소화하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올해 각 팀 단장들이 여론조사를 했었죠. 각 팀이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롯데자이언츠 성민규 단장은 노코멘트. 딱히 영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노코멘트였죠. 성민규 단장은 아무래도 이제 좀 신중했던 게 성민규 단장이 좀 젊은 축에 속한 단장이잖아요. 그렇고 참고로 김치현 단장이 지금 성민규 단장 다음으로 젊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그래서 롯데 단장은 노코멘트 그 다음에 키움 빼고 나머지 팀의 단장들이 일제히 우리는 쓸 생각 없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히어로즈가 뭐 이미 탈퇴를 풀어주고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준다고 해도 데리고 올 생각 없다. 아예 단장들이 그 딱 입국 컷을 해버린 거야. 심지어 그 뭐냐 고향 광주 출신의 그러니까 광주 출신이니까 고향인 타이거즈에서도 우리는 생각 없다 한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타이거즈도요 강정우 선수가 뛸 공간이 없어요. 왜냐면 기존 유격수였던 김선빈 선수마저 지금 박찬호 선수 유격수 키운다고 김선빈 선수가 2루로 희생해서 옮긴 거야. 3루수도 지금 자원 있거든요 타이거즈는.
그래서 자원 없죠. 그리고요, 그 히어로즈가 애초에 올 시즌에요 테일러 모터를 그 유틸리티 야수를 영입했던 이유가 내야 자리 채우려고. 그러니까 애초에 히어로즈가 올 시즌 외국인 타자 영입한 그 뭐 약간 영입한 그 선수 자원부터 보면 애초에 강정호 선수가 올 자리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모터는 쫓겨났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데리고 온 선수가 에디슨 러셀이야. 러셀 유격수. 유격수 딱 박아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러셀은 데뷔는 또 2루수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김하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에디슨 러셀이 2루수로 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이제 계약 과정 마무리하고 지금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니까 아직은 지금 조용하지만 아마 2루수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히어로즈가 원래 2루수가 서건창 선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서건창 선수가 무릎이 안 좋아요. 풀타임 수비를 못해요. 그래서 아예 지금 서건창 선수가 계속 타격 정확도가 좋으니까 지명타자로 돌리는 거야. 서건창 선수를 지명타자로 돌리고 서건창 선수 십자인대 안 좋죠. 아마 내가 알기로 수술은 안 했던 걸로 알아요. 그 유격수나 이루수가 무릎이 안 좋았을 때 얼마나 타격이 큰지는 지금 이학주 선수를 보면 알잖아요. 이학주 선수가 템파베이 레이스 시절 때 십자인대 끊어져가지고 메이저리그 승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는 십자인대 그 재건 수술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군문제도 걸려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건창 선수보다 좀 정도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학주 선수는 군 면제예요. 이학주 선수 그래서 유예기간 2년 동안 독립리그 뛰었잖아. 어쨌든 그렇고 그 어쨌든 이학주 선수도 지금 무릎 때문에 그 막 부상자 명단 자주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서건창 선수는 그치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지금 케이스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서건창 선수 아예 지명타자를 돌렸다니까. 그래서 그 뭐 일단은 그래요. 이 어쨌든 그 이제 약간 그거예요. 그 이제 유격수 일단 자리 없어. 김하성 선수 있어? 2루수 에디슨 러셀 있어? 그러면 강정호 선수 3루로라도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히어로즈가 야수 자원이 없겠냐고요. 자리가 없을걸요? 왜냐면 히어로즈가요 젊은 타자들을 굉장히 잘 키우는 팀이에요. 계속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땅 간 이후에 그 다음에 등장한 유격수가 김하성 선수야. 그 정도인데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간다고 해도 그러면 러셀이 다시 유격수로 돌아오면 돼. 그리고 2루수는 서건창 선수의 역할을 좀 덜어준 선수들을 백업으로 채우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히어로즈도 현실적으로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강정호 선수가 만약에 뭐 그래 히어로즈에서 받아줬다고 쳐 그래도 자리가 없어요. 자리는 네가 알아서 만들어봐라. 약간 이런 식이었겠지. 그렇고 그 어쨌든 다른 팀도 딱히 유격수나 3루수 자원이 급한 팀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단은 현실적으로 아마 그 징계 받고 계약을 한다고 해도 강정호 선수가 아마 주전을 보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한 거고 그 메이저리그 그래 메이저리그 다시 간다고 쳐? 근데 메이저리그는요 강정호 선수가 작년에 파이어리츠가 그렇게까지 기회를 한 번 더 줬는데도 작년에 그래 홈런은 10개는 쳤어 파워는 인정해
근데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일할 때로. 그래서 방출됐어요. 파워가 좋으면 뭐해? 정확도가 딸려서 공갈포인데. 공갈포가 돼버리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선수를 쓸 팀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강정호 선수 FA 시장에서 팀 못 찾고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팀 찾기도 더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강정호 선수가 영입 대상이 있는 메이저리그 팀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예비 명단 60명 그리고 다 채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뭐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봐도 일단 이번 시즌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배우자가 지금 보스턴에 어디 대학원에서 그 유학하고 있다고 하고요. 약사인가 봐. 그렇고 일단은 그리고 음주운전이 세 번이나 걸렸기 때문에 작년에 박하니 전 선수가 라이온즈에서 그 뭐냐 19시즌 삼성에서만 떴는데 작년에 그 근데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음주운전에다가 운전자 바꿔치기였죠. 근데 박하니 전 선수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바로 핸들 잡은 건 아니었어. 술 먹고 핸들 잡은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술을 깨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안 잡았어요. 술 마시고 다음날 딸 학교 데려다 주려고 핸들을 잡았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술이 안 깬 거야. 술이 깼었으면 안 걸렸겠지. 술이 깼었으면 아마 박하니 선수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했다는 게 아마 안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그러니까 박하니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그 박하니 선수는 이제 본인의 간이 안 좋은 거지 뭐. 그 간이 회복 능력이 늦어가지고 숙취가 남아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숙취로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깨끗하게 그냥 어차피 이제 나이도 먹었고 해서 은퇴해버리고 그 근데 봉사활동 징계는 수행하고 은퇴했어요. 봉사활동은 다 했다고 하더라고 박한 선수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원래 그 봉사활동 300시간도 그 계약을 했을 때 발효되는 징계이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선수 복귀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일단은 봉사활동은 사실 자발적으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아마 봉사활동이니까 아마 그 이제 유소년 청소년 이런데 봉사는 하겠지. 근데 아마 나중에 이게 음주운전으로서 이미지가 찍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인데 아마 학교 야구 지도자로는 아마 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야구 소프트볼 연맹에서의 그 자격정지 이런 건 없거든요. 리그에서만 유기실격이거든요. 야구 소프트볼 연맹에서의 지금 징계는 없기 때문에 몰라 활동 자체에는 제약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선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안 받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들이 현실적으로 안 받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겠지. 뭐 트레이너라든지 아니면 그 최지만 선수의 형이 있죠. 최지만 선수의 형이 인천에서 그 야구 선수들 뭐 트레이닝 센터? 실내 야구장 뭐 이런 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사업할 수도 있고 아마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뭐 진짜 정 또 다른 뭔가의 진로가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선수로서의 강정호 선수는 분명 그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잘못은 어떻게 보면 이제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겠지만
사람으로서의 강정호 선수는 그쵸 사람이니까 또 그 사람의 인생은 또 그 사람이 또 그래도 새로운 인생 먹고 살 길은 찾을 수 있기를 바라야죠. 먹고 살 길은 찾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뭐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 뭐 일단은 그치 과거의 그 과오에 대해서 팬들이 완벽하게 용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팬으로서는 아니고 저랑 동갑으로서 어? 저랑 동갑인 뭐 87년생으로서 저랑 제 또래인 강정호 선수가 이제 사람으로서의 또 이제 새로운 출발, 새 출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선수로서 응원하는 건 아니고 그 선수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랑 동갑인 한 사람으로서 그냥 내 또래인 어떤 한 사람이 좀 향후의 추후 인생을 잘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